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각계 비판에도 불구하고 5.18 기념식 참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황 대표가 보인 행보 때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환경미 화원 체험에 나섰던 황교안 대표가 보호장구 없이 쓰레기 수거차에 탔다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전남도청 진압작전을 전두환 씨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군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광주 시내버스가 파업은 피해갔지만 광주시의 재정지원이 늘어나면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낯으로 간다는 거냐, 광주를 욕보이지 말라는 비판과 함께 묵과하지 않겠다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기념식 참석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성토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무슨 낯으로 5.18 묘역을 찾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망언 국회의원 징계는커녕 이들을 옹호한 유튜버를 국회로 초청해 토크 콘서트까지 진행해놓고 5.18 기념식에 간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행보인지 매우 의문입니다. 기어이 가려거든 망언 국회의원 징계, 진상조사위 구성, 왜곡처벌법 제정 등 5.18 현안들에 대해 먼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광주 기념식에 참석한다면 광주 희생영령이나 또 유가족이나 부상자나 광주 시민들에게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되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당도 5.18 민주광장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5.18 현안에 대한 언급 없이 황 대표가 온다면 그건 광주를 능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에게 경고합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5.18 특별법을 다루지 않고 광주에 가겠다는 것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5.18 39주기 행사위도 해야 할 일들을 놔두고 황 대표가 기념식에 참석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고 묵과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쏟아지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는 기념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00을 추모하는 거라면 막을 일이 아니지만 그동안에 보여준 행보 때문에 다른 목적이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 이계상 기자입니다. 분양이 있겠습니다. 3년 전 정부를 대표해 5.18 기념식에 참석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소리 높여 재창하지만 황 총리만 입을 굳게 담은 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총리직에서 내려온 그는 제1야당으로 처지가 바뀐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정가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후 황 대표가 보여준 행보는 광주 시민들이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막말을 쏟아내며 5.18을 모독한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5.18 조사위원 추천을 미루며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더라는 우리 요구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아 저들이 역으로 뭔 낯짝이로 온다요. 지난 3일에는 광주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려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혼쭐이 나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 대표가 굳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그 제1야당 대표께서 국가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그 제1야당 대표로서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이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속셈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통된 분석이자 우려입니다. 이 모든 작태는 다시 한번 인구가 많은 영남의 지역 감정을 조장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우리들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태거든요. 여기에다 구교 성향의 단체들까지 5.18의 심장부인 금남로와 5.18 묘지에 집회 신고를 내고 노골적인 도발에 나섰습니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말고 외면해버리자는 목소리가 시민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는 건 5.18이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간절함 때문일 겁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호장구 없이 쓰레기차에 탔다가 광주 시민에게 고발당했습니다. 광주 근로자건강센터의 문길주 부장은 황교안 대표와 주호영 의원이 지난 11일 대구에서 환경미화원 업무를 체험하면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간이 발판에 매달리는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광주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문부장은 제1야당 대표가 근로자의 목숨을 앗아간 작업 행태를 재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화 화려한 효과로 잘 알려진 계엄군의 무자비한 전남도청 진압작전을 전두환 씨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군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작전 계획을 보고받고 당시에 전 씨가 한 말은 굿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은 전남도청을 지키던 시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광주 시내로 다시 들어옵니다. 200여 명의 시민군을 상대로 2만 명의 군 병력이 투입됐고 30분도 안 돼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이른바 폭도소탕작전이라 불린 충정작전. 이 작전을 최종 승인한 사람이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임을 보여주는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제2군 사령부의 5.18 당시 상황일지. 계엄군이 광주시 외곽으로 빠져있던 5월 23일 2군 사령관은 국방부 회의에서 30에서 40개 중대를 투입하는 충정작전을 보고합니다. 정예 기동조와 소탕들을 투입해 외곽을 봉쇄하고 파상공세를 퍼붓겠다는 이 문서엔 각하께서 굿 아이디어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당시 군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전두환 씨가 상당한 희생자가 나올 게 뻔한 이 작전을 승인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5월 20일 상황일지에는 각하라는 표현 앞에 아예 전 씨가 붙어 전 각하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 작전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 즉 광주의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은 보고를 받고 있었고 검토하는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굿 아이디어라며 승인된 이 작전은 애초 계획보다 이틀 늦은 5월 27일 새벽에 실행됐고 시민 27명이 숨지고 295명이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주를 유혈 진압한 뒤 나흘 뒤 전두환은 당시 권력의 정점인 국가보위 상임위원장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광주 시민들을 피로 얼룩지게 했던 5.18 학살 만행. 계속 드러나고 있는 수많은 문서와 증언은 이 만행을 지시한 장본인이 전두환 씨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주먹밥과 헌혈은 5월 광주의 시민 정신을 나타내죠. 병원 앞에 길게 늘어선 헌혈 행렬은 상처 입은 시민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도 목이 메는 장면이었습니다. 또 더 중한 환자를 보살피라며 생사의 갈림에서 자신을 희생한 시민들도 의료진들을 울컥하게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단 발포가 있었던 80년 5월 21일 금남로와 불과 1km 떨어져 있던 전남대병원에는 이날 하루만 7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전남대병원 외과 조교수로 일하던 김신곤 교수는 그날의 병원을 아수라장에 빗댔습니다. 뭐 신명 단위로 해야 되겠지. 몇 시면 이렇게 뭐 아까 보는 가족 대기로 뭐 구루마로 무슨 오토바이로 이렇게 오니까 누구 그 잡는 이거 뭐 병력을 하고 그럴 시간적인 것도 없어요. 하지만 시민들은 성숙했습니다. 환자들은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도 본인보다 부상이 심한 이들을 먼저 살피라면서 의료진에 부탁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중하다고 판단한 의료진이 오히려 수술을 권유할 정도였습니다. 이분을 복도에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수술실로 옮겨야 되겠다 막 그러더니 그분이 그랬다니까.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중하지 않아요. 응?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것보다. 병원은 모든 시설과 물자를 동원했지만 밀려드는 환자를 치료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혈액은 금세 동이 났고 의료진은 피가 부족하다며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헌혈을 촉구하는 가두방송이 났고 동포가 죽어간다는 호소에 광주 시내 병원들은 피를 내주겠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헌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 범위 밖에 그렇게 많이 쏟으니까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그냥 다 달라붙어서 헌혈 사업을 했죠. 그러니까 한 40에서 100명 정도 이상이 순식간에 줄을 쓰는 거예요.
부족했던 혈액은 다른 병원에 보내줄 만큼 넉넉해졌고 치료에 필요한 다른 물자를 구하는 데도 시민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수술에 쓰일 산소가 부족해지자 차량을 가진 시민들이 산소통을 옮겨다 줬고 수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일반 병동 환자들은 자신이 맞을 수액을 응급실에 내려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이 수액이 어디다 왜 이렇게 많이 내려왔냐 그랬더니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이 전체가 다 나는 수액을 안 맞겠다 해가지고 다 거부를 했다. 그래서 그 수액이 전부 응급실로 내려왔다. 의료진들은 질서를 지킨 시민들 덕에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살릴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은 병원 밖에서도 한결같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총기로 무장했지만 강력범죄와 같은 사고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고 항쟁이 끝난 뒤에는 자발적으로 총기를 반납했습니다. 개헌군이 물러난 뒤에, 공수부대 물러난 뒤에는 광주시 안에는 시상은 안전한 평화였거든요. 사실은 저희들 환자도 별로 없었고. 이성을 잃은 계엄군의 총탄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았던 광주의 시민들. 광주의 시민을 하나로 뭉치게 했던 힘은 타인을 먼저 살피라는 희생정신이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1980년 5.18 당시 총상을 입은 전영문 씨가 광주 서석고에서 38년 만에 명예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당시 서석고 3학년이었던 전 씨는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 금남로 시위에 참여했다가 복부에 총상을 입었고 후유증으로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아직도 허리뼈에 총알이 박힌 채 살고 있는 전 씨의 사연은 당시 서석고 학생들이 최근에 펴낸 5.18 체험기에도 실렸습니다. 시내버스 파업은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광주시의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면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150만 시민들의 발이 묶일 뻔한 광주 시내버스 파업이 노사 합의로 철회됐습니다. 첫 차부터 모든 노선이 정상 운행되면서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못 가면 너무 불편한데 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시민들이 그 어려운 서민들이 타고 다닌 버스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 여기는 벌어야지. 노사는 대전보다 1인당 16만 원 정도 적은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1년에 8만 원씩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보전금이 올해에만 25억 원에 이릅니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시내버스 노선과 운송비용 보존 등 공공부분을 지자체가 관리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해 1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광주시의 재정 부담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96억 원에 불과했던 보전금은 지난해에는 600억 원을 넘어섰고 전체 보전금은 4,800억 원에 이릅니다. 요금 인상 요인이 충분하지만 광주시는 당분간 인상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원가를 대비해보면 인상 요인은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요금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와 국민들의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어 2016년 인상 이후 동결됐던 광주시의 버스요금 인상 카드는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에 시내 면세점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매출액과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기준에 미달하지만 면세점이 없는 지역으로 자치단체가 특허를 요청한 점을 감안해 광주의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세점 사업자는 관세청에 공고 등을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세계 수영대회 기간에 선수촌 안에 시내 면세점 한 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때이른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광주에 역대 가장 일찍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서구 풍암동의 낮 기온이 33도를 넘어서자 오후 3시를 기해 폭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 기온이 이틀 연속 33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되는 특보로 지난 2008년 폭염특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이른 시점에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광주의 낮 기온이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모레 저녁 구름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의 빛그린 산단 부지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김익주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빛그린 산단 예정 부지 119만 제곱미터 가운데 완성차 공장과 재반시설 부지를 제외하고 남는 산업용지는 16만 제곱미터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에 필요한 부지가 42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부지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금호타이어와 협의를 통해 공장 이전 부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주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김진영 인공지능연구원장은 AI의 발전 모델을 설명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AI 혁신 모델은 무한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선진국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AI 투자에 대한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가 무단횡단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횡단보도에 LED 조명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무단횡단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광산구 사암로 등 횡단보도 300곳에 LED 조명을 설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업은 가로등 조명 효율이 저하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진 횡단보도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됩니다.